그러니까 제가 기술센터에 네. 토양 그 시료 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6, 7년 전에. 그 인산이 네. 정상보다 한 4배 높다. 아. 다음 작물 할 때 인산을 치지 마라. 네. 이렇게 비고란에 이제 적어서 받은 게 있는데, 네. 네. 제가 영농교육하는 그 유튜브 장면을 한번 봤는데, 네. 박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 그 네. 나오는 비료라든가, 네. 비료들이, 네. 거기에 들어있는 인산이 네. 과연 흡수가 몇 프로 되느냐. 그 분이 한다는 말이 8에서 12%. 많을 때가.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잔류란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된다 하면은 결국은 토양은 인산에 의해서 불용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FMC 하고 나서 네. 특히 소맨도에 있는 그 휴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네, 네. 인산 분해 물질이기 때문에 네. 소맨도가 상당히 좋아요. 아, 소맨도. 예. 뿌리 발육을 우리가 이게 농사를 지어 보면 다 알거든요. 뿌리 발육 상태는 지상물 이걸 보고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뿌리 보서 알겠지만은 네, 그 소맨도를 좀 이용해 가지고 저는 토양 개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여건이 안 돼요. 객토하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호밀 심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나오고 또 여기 장소도 부족해 가지고 객토하는데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소맨도를 좀 이용하면은 토양 안에 있는 인산 분해하는 데는 소맨도가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 작기에는 소맨드보다는 루엔스를 많이 사용하셨고 올해는 루엔스 소맨드를 5대5로 사용을 하셨고 어떤 생육 차이가 더 있으셨나요? 올해는 5대5로 소맨드를 많이 쓰고 난 뒤부터는 네. 생육 자체가 확 달라졌어요. 아, 더 좋아진 거죠? 더 좋아졌죠. 제가 올해 이제 FMC 농법 3년차 네, 3년차 네, 3년차인데 네. 작년에는 사실 목표를 노화 예방 목표를 두고 예, 네. 회사에서 건장하는 양을 위주로 네. 농사를 지었는데 네. 올해는 토양 개량보다는 유기물 공급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넣어봤어요. 소맨드를? 네. 루엔스 줄 때도 소맨드 조금 넣어주고 아. 칼슘 줄 때도 네. 소맨드를 좀 혼용해가지고 네. 칼슘 흡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주고 유기물 공급을 꾸준하게 하니까 네. 참외가 네. 때깔이 장난이에요. 아, 그리고 소맨드에 또 큰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료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재배에 많은 어려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그 소맨드를 칼슘제라든지 관중비료 사용하실 때 섞어 쓰시게 되면은 기존 사용량의 80%만 드시면 됩니다. 그럼 20%의 사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비료값을 아낄 수가 있고 효과는 아마 그 전에 하시던 것보다 더 잘 보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참외 깔이 굉장히 잘 나요.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일화방부터 품질이 이렇게 좋나요? 아니요, 참외 사실은 품질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네. 소맨도를 조금 주기적으로 계속 공급해 주니까 네. 참외 품질이 깔이 네. 굉장히 좋아요. 이제 칼슘을 줄 때는 네. 그 소맨도를 네. 기본적으로 그냥 5통에 1리터. 5통에 1리터?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열을 넘기지 않고 예, 계속 줬죠. 그러니까 두 번 주고 한 번 쉬고 또 한두 번 주고 한 번 쉬고 이런 식으로 5일에 물을 한 번씩 주거든요. 나무가 조금 힘들면은 루엔스 좀 위주로 주고. 아, 루엔스. 예, 나무가 좀 충분하다 싶으면은 소맨도 품질도 좋게 해야 되니까 소맨도 위주로 좀 주고. 예, 그렇게 올게는 좀 변경을 해 봤어요. 아, 그러면 지금 사용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올해는 약 5대 5. 5대 5. 예, 5대 5.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내년에는 네. 7대 3으로 소맨드를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더 많이 준다고요?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잎에 윤기도 많이 나고 참외 윤기도 많이 나고 저는 소맨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게 밭장만 할 때 그 네. 아쿠도를 잎재를 네. 그 한 동에 3kg 정도 뿌렸습니다. 이분은 농장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저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예. 이게 농자재를 여기 납품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자주 오게 됩니다. 이 간행도를 기비를 다 합니다. 그죠? 이밭 같은 경우는 아쿠도 입재를 기비 때 뿌려줬습니다. 뿌려주는 건 이제 생육 상태라든지 네. 뭐 미생물이 네. 서서히 그 이 입자에서 풀어지면서 정식을 하면서 이 토양 개량을 시켜주니까 밭이 일이 건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한 일주일 후에
이건 열흘 후에 되면 참이 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 보시면 일반 간행에는 첫 수종 후 약 한 28일에서 30일 사이에 2차 수종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1차, 2차, 3차까지 수종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지금 이제 4차 수종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지. 차이 많이 나지. 참외를 이렇게 손을 보시면은, 아. 이 생장점 자체가 막힌 게 없고, 네. 이리 잘 나옵니다. 아. 이 조금씩 물만 조금 더 보면, 이런데 보시면은, 다 그렇습니다. 생장점 자체가, 이 생장점이 밀고 나옵니다. 그럼 재배력이 없으신 분들은 꽃이? 예, 꽃이 이렇게, 예, 생장점이 꽃이 여기 핍니다, 여기. 아, 거기에? 예, 국화꽃이 핀다 그러지, 그죠? 아. 결국은 이거 뭐, 좋은기에 네. 이렇게 힘든데, 다들 힘들어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뿌리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토양이 계량이 얼마나 됐는지, 두 번째 뿌리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좋은 영양제, 뿌리 밝은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1월달 같은 경우는 초세를 조금 안정시키고 억제 시기가 뭐 참외를 딴다 생각하시고 네. 관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네. 이제 2월달부터는 초순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자체가 FMC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죠. 아쿠도 루엔스 소맨더까지 연속으로 이 간주를 하면서 이렇게 가져 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재배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기본 재배 기술. 예. 그 성주 관내에 보시면은 FMC 농법으로 저희들이 이 납품을 하고 그 가가지고 이야기 해보면은 전체 다가 작황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30% 40% 이러다가 수확량이 증가해서 참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게 그게 걱정입니다.